아버지가 나중에 부산애였는데 부산에서 올라와서 재수 꼭 잡고 그랬습니다. 우리 아들 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진짜 그랬어요. 정신 못 차리게 도와준 거잖아요. 그때 잠깐 아빠한테 그 얘기할 뻔했어요. 아버지 그러려면 제 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이 손이 아버지 이 손 놔주세요. 이 손이 아닙니다. 저는 이 손을 차마 잡을 수 없습니다. 사님 여기 축제하는데 뭐 초대 가수 이런 걸로 안 부르던가요? 내가 가수여야 초대 가수로 부르지. 복면가왕 출신의 슈카. 또 뭐 잠실운동장 아니면 또 잘 안 하기 때문에 무료로도 가실 거잖아요. 잠실운동장 정도가 돼야. 근데 만약에 진짜 유나님께서 콘서트 초대 가수로 나와달라 게스트로. 네. 유나는 그 저기 체조 경기장에서 하잖아요. 네. 잠체조 경기장 좀 좁아서 미안하다 유나야. 뭐 한 뭐 5만 명 정도 들어오는 대가 돼야 뭐 되지 않을까? 5만 명 앞에서 덜덜덜 떠시는 거 아니야? 뭘 떨고 떨기는? 뒤에서 틀어주세요 하고 이제 그 입만 뻥긋뻥긋. 립싱크 하실 수 있어요? 할 수 있지. 느려가지고 못 따라하시면 어떡해요. 복면가왕 출신입니다. 입싱 이거 다 하는 거죠. 그때 그냥 댄스 추면서. 댄스를 왜 왜?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좀 예습을 했어요. 옛날에 그 PC방비가 2,000원이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에요? 옛날에 2,000원이었죠? 진짜 한 시간에 2,000원이었어요? 한 시간에 2,000원이었어요? 왜 또 종일권이 2,000원이었어요? 그거는 다 아시죠? 종일에 2,000원인데 거 있어 PC방이 땅 파먹고 사냐?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시간에 500원 이렇게 했거든요? 1,000원 아니었어요? 한 시간에 500원?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배틀 가로세로도 하고 어이? 그 혹시 PC방이 아니라 네. 그 기원이나 옛날 1970년대 그거 요거 뿅뿅뿅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 진짜 500원이었는데 근데 아무튼 한 시간에 어떻게 2,000원이에요? 97년도에 전국에 PC방이 몇 개 없었어요. 오히려 아니, PC방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죠. PC가 몇 개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되게 비쌌고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 없던 시절이니까 뭐 워크래프트2 뭐 이런 거 때문에 잠깐 있었는데 98년도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PC방이 신촌 서울대 아래에 있는 녹두 그런 데 생기기 시작해서 몇 군데 없으니까 가격이 한 시간에 2,000원. 만약 12시간을 했으면은 24,000원이죠. 그거로 하루에 그 부자셨네요. 24,000원을 하고 밥도 먹어야죠. 라면도 하나 먹어요. 게다가 저는 옆에 딸려 있는 콕 같은 놈들이 있었습니다. 공대원들. GPC방비 안 내면은 공약에 참여 안 하겠다라는 그런 뻔뻔함으로 무장한 콕 같은 놈이 나한테 빨대를 꽂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두 명치를 내야 됐어요. 6만 원. 저 순순히 내주셨다. 걔네 아버지가 나중에 부산애였는데 부산에서 올라와서 재수 꼭 잡고 그랬습니다. 우리 아들 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진짜 그랬어요. 정신 못 차리게 도와준 거잖아요. 그때 잠깐 아빠한테 그 얘기할 뻔했어요. 아버지 그러려면 제 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이 손이 아버지 이 손 놔주세요. 이 손이 아닙니다. 저는 이 손을 차마 잡을 수 없습니다.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고 이렇게 아버지 약속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. PC방 일화 너무 많아. 솔직히 그 뭐 끝도 없어요. 지금 네. 서울대에서 촬영하고 있어요. 네, PC방 일화는 제가 가장 기억나는 PC방 일화가 저한테 그 빨대 꽂고 있는 놈. 그 놈이 독한 놈이었어요. 게임방에서 전화가 왔어요. 너 그 학생 친구가 지금 거의 20시간째 하고 있는데 얘가 안 들어간다. 애 좀 데려가라. 제가 아이고 걔 좀 있으면 원래 그래요. 좀 있으면 들어오겠죠. 그랬는데 12시간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야. 그래서 아직도 안 들어가. 그 왜 전화왔냐면은 그때는 출근할 때 전화한 거고 그 바뀌니까 알바가 바뀌니까 사장님이 출근할 때 얘 20시간째 하고 전화 온 거고 자기 퇴근하실 때 12시간 더잖아요. 30시간이 내가 안 가. 아니 30시간이면 가끔 그래요. 괜찮아요 사장님. 예 지가 들어오겠죠. 귀찮아요 하고 끊었어.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다시 출근할 때 다시 전화 와서 학생 얘 아직도 있는데 혹시 밤집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얘? 그러길래 모르겠는데요? 그게 벌써 거의 40시간째잖아요. 근데 그날 점심에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. 긴급하게? 얘 쇼파에서 더 긴급하게 쇼파에서 쓰러졌다고. 왜요? 쇼파에서 쓰러졌어. 40몇 시간째 게임을 하다가 쇼파에서 애가 쓰러지더니 안 일어난대. 거기 사장이 가서 깨우는데 사장이 여자는 여자분이셨어요. 가서 깨우는 내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. 큰일 난 줄 알고 그래서 이걸 119를 불러야 되나. 그래서 먼저 나한테 전화했대. 가서 보니까 혼절을 했어.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이게 3일째가 돼서 근데 119 부르기 좀 그렇잖아. 애가 PC방에서 악 맞았다가 자다가 쓰러졌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말이들 혼절이에요. 그러니까 그곳이 현재 막 흔들면 뭐라 그래 막 이러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. 못 일어나는 거.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. 너도 한 40몇 시간, 50시간쯤 밤새면서 PC방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왜 밤을 48시간을 이유가 궁금한 왜요? 아, 그거?
거기가 실제 자기 인생이었으니까. 거기가 인생이니까. 그 인생에 너무 오래 있었죠. 그러면 서울대 나와서 그때 그래도 좋은 점. 그래도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. 아, 만족도 높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게 있잖아요.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왔는데 서울대를 한 20개쯤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뭐 학벌로 막 부러워하고 아 나 옛날에 그거 했어야 되는데 막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실력대로만 했으면은 뭐 어딘데 뭐 어디 못 갔다 막 이런 아쉬움이 그게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는 거 정도는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. 개인적으로.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학과님이 김태희님이랑 수업을 같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도대체 언제 나온 걸 아직도 그 방송에서 한 12번쯤 얘기했습니다. 12번쯤. 김태희님 실물이 예쁘셨죠? 못 봤어요. 못 봤어요? 아니 수업을 안 나가신 방 아니 수업을 갔는데 사람들이 왕창 몰려있어갖고 첫 시간만 있다는 걸 알고 그 두 번째 시험에 시간 바꿨어요. 아 그때 슈카님이 좀 더 유명했더라면 사람들이 슈카님 보려고 바글바글 모였을 텐데. 그때도 유명하셨다니까요? 그때 유명했어요. 내가 공대장 60명이었다니까? 스타크래프트 최고로 잘한대. 우리 학교에서 스타 최고수였어요 당시에. 몇 명 안 했기 때문에. 그때 기욤 패트리도 스타 하기 전이었어. 아, 기욤 패트리. 근데 기욤 패트리는 코인으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슈카님 뭐 하셨어요?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기욤 패트리는 코인으로 부자 됐는데 너는 뭐 했냐 그러면 뭐 너는 코인 못했어? 네. 야 코인도 있다 코인도 있다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도지를 샀어? 지금 자네는 뭐 서울대 졸업장 있어야 코인을 할 수 있나? 저는 서울대도 안 나왔어요. 야 그거랑 무슨 기욤 패트리 뭐 서울대 나왔냐? 사장님 기욤 패트리에 대한 부러움 업다운 기승전을 떠나서 부자 됐잖아요. 일단 그러면 부러워해야 돼 안 해야 돼? 기욤 패트리 따봉 범죄로 된 게 아니잖아. 뭐가 됐던 간에 그치. 옛날에 베르트랑이라고 있었어요. 그 친구는 포카 쳐서 부자 됐어. 월드 포커 플레이어야. 베르트랑 몰라? 잡박사전 누르면 나 아무리 잡박사전이야 유명하네. 지금 베르트랑 알죠? 와 알잖아. 잘 안다니까. 잡박사전인데 약간 찢어졌어. 뭘 찢어져? 깊이는 조금 얕아. 유명해. 베르트랑 10년 만에 들어봤어. 베르트랑 얼마 전에 한국 왔어. 서울대 졸업장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선 성공한다. 아 태동이죠. 그래도 기업에선 좋아하잖아요. 그냥 회사원 되기 좀 편하죠. 회사원 되기 좀 편한 게 성공한 거냐라고 하면은 회사원 되긴 좀 편해요. 근데 그 외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입니다. 그러면 예리한 질문. 학부모로서 우리 자식들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. 안 좋겠다. 없다.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네가 행복하면 된다. 원하는 대로 살아라. 만약에 대학 안 간다고 해도 괜찮아요. 아, 행복하면 돼. 그럼 우리 직원들이 맨날 행복하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맨날 축제 가라고 막. 직원들도 마음대로 행복하게 해. 나도 내 행복을 추구할 테니까. 너가 놀아서 네가 행복하다면은 나는 너를 잘라서 행복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서로 행복을 추구하면 되는 거야. 저 아무 말도 안 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보통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? 진로가? 95도인데? 우리나라에서는 슬프다 근데 과 불문 기승전 고시입니다. 그냥 고시 누가 다 고시를 아마 3분의 1에서 절반이 고시를 했던 것 같아요. 나머지 절반은 뭐 그냥 공기업들 가든지 아니면 교수님 되든지. 요즘 세상이 좀 좋은 게 절반은 고시라면 절반은 이제 유튜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길이 생긴 거죠. 그치 그치. 저는 그래서 상위 1%를 선택을 했죠. 걔들은 절반은 고시하고 3분의 1은 뭐 한국은행 가고 3분의 1은 뭐 교수님 뭐 박사님 되고 그중에서 진짜 몇 명 상위 1%는 PC방에 가는 거지. 아무도 선택 안 한 바로 그 길. 원래 그 길에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. 걔네들보다 임요한이 돈 훨씬 많이 벌어. PC방 홍보대사. 걔네들보다 기욤 패트리가 부자다. 업다운. 걔네들이 기욤 패트리가 부자야. 최고다. 걔네들보다 홍준호가 지금 더 연예인이에요. 그렇긴 그 길로 계속했으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. 그때는 경쟁도 별로 없었어요. 아니 프로게이머 학원도 있던데요? 학원도 있고. 나는 이미 정확한 길을 선택을 했던 거지. 근데 왜 그 길을 이탈하셨어요? 선택은 제대로 했는데 그 길이 지금처럼 이런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생길지도 몰랐고 그걸로 어떤 산업이 열릴지도 몰랐고 그걸로 나중에 페이커가 연봉 50억인가를 받을지도 몰랐어. 그냥 단지 마치 당구장에서 오래 치는 놈처럼 PC방에서 PC질 하다가 인생 송 대표님 미안하지만 인생 조지는 길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참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데
어긋나서 오히려 끝까지 갔다면 그러니까 어긋나서 근데 진짜 해설자 하셨으면 그러니까요. 진짜 그 롤드컵 막 이런 데서 막 해설 막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. 휴작 하겠습니다. 또 옛날에 누굽니까 이게 더 마린 김정민 정민아 컨트롤이 그게 뭐냐 막 이러면서 아, 그러니까. 난리 났지 그러면 프로캐스터가 딱 될 수 있었어요. 난리 났지. 아쉽네요. 또 정민 씨하고 또 약간 좀 친분이 있거든요. 친분 있는 우리 김정민 우리 정민이 허공에 대고 왜. 홍진호 씨하고도 친분 있습니다. 또 근데 정민보다 약하기 때문에 한 번만 치겠습니다. 한 번만. 예,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어요. 그쵸. 제가 임요한 씨하고는 친분이 없습니다. 못 봤어요. 아직 많이 못 뵙기 때문에. 아니, 못 봤다고. 서울대에 대한 되게 제가 저는 진짜 서울대 이랬는데 오늘 조금 더 뭔가 편안해진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네요. 너무 높은 이런 자네는 지금 PC방에 대해서 편안해진 거야. 아 그런가? 서울대와는 거리가 멀어요. 네, 뭐 그냥 여기서 뭐 딴 얘기 했으니까. 이 정도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PC방을 한번 가서 스타크래프트2 대결을 한번 성사시켜보고자 합니다. 아니면 어떤 종목으로 하면 좋을까요? 스타크래프트2? 발로 하겠습니다. 한 손으로 하세요, 스타트 그러면. 뭘 어떻게 한 손으로 해? 마우스랑 야, 그러니까... 키보드 이렇게 한 손으로 하시면 아, 이렇게? 이렇게 근데 홍구님이라고 발로 하시는 분이 있다던데요. 걘 프로게이머잖아. 아, 그래요? 그리고 걔는 항상 발로 한 게 아니라 다 이겨놓고 그... 세레머니를 발로 했어요. 아, 홍구님이랑 발로 붙으면 좀 웃길 것 같은데. 죄송한데 종료 안 하나요? 언제까지 지금 인물 대사전도 아니고. 신났어. 그러면 오늘 녹두거리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놀 시간 또 없어? 요 시간에는 맥주 하나 딱 해가갖다가 안주 하나 한번 그렇게 안 물어보셨잖아요. 오늘 그렇게 안 해봤죠. 그래서 지금 해보자고. 그렇게 안 해봤죠. 그러니까 지금 해보지. 아니 자꾸 술도 꽁냥꽁냥.